제목만 막 적는 거야. 적고 이게 국보 몇 호라고? 119호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그 주변으로 이렇게 빛 푸른 열반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현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칠교 작가님과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불교미술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서 있죠. 네. 요 이제 부처님이고 요 아래 부분은 그 부처님 대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좌요? 대좌. 대좌. 아, 네. 그 받침대 역할을 하는 대좌인데 네. 이게 앉아 계실 때는 그렇게 하고 서 계실 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연꽃 모양의 대좌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광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배. 네. 광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광배는 그 부처님의 서기를 표현하는 그 중에 하나예요. 서기요? 서기라는 게 이 싹 이렇게 뭔가 아주 아우라 같은 느낌? 아우라. 아, 그렇지. 네, 아우라. 그런 아우라, 느낌이에요. 아우라 같은 느낌. 그렇죠. 그걸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그 주변으로 이렇게 빛 푸른 어떤 서기가 생겼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아~ 한 거고 그렇구나.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막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막 네, 무슨 선이 이렇게 많이 그렇죠? 있어요. 저런 네. 게 서기가 막 이렇게 생동감 있게 나온다.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걸 표현한 거고 네. 이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받침대에 연꽃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하게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연꽃이 있고 없고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면은 우리 그 불교 도상을 순서대로 이렇게 대충 보면은 부처님이 있고 그 밑에는 보살님이 있고 그 밑에는 천이라는 뭐 범천, 재석천 뭐 이런 천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줄줄줄줄 있는데 이 연꽃을 발바닥에 깔고 있는 도상은 부처님하고 보살 딱 둘만. 아, 그 밑에 계신 분들은 못 깔는구나. 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윤회의 틀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하는 거를 이걸로 표현을 해요. 아. 그래서 부처님 보살님은 그 우리 그 윤회라는 거 들어봤죠? 네네. 그 윤회의 틀을 벗고 열반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밑에 분들은 다 아직 윤회를 어디선가 하고 계시는? 네네. 그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윤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그 네. 연꽃 받침은 없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석굴암에 한번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도 보면은 부처님하고 그 문수 보현 보살님, 11명 관음 보살님 요까지는 이게 있는데 나머지 범천 재석천 다 바닥에. 아, 전 당연히 그냥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 그냥 예쁘게. 요거 자세히 보면 가서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연꽃이 넘나 한 번씩 이렇게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똑똑해진 것 같아요. 하나 건졌네. 네네, 하나 건졌어요. 네. 그럼 이거 손이 왜 이렇게 손에? 손 이렇게 있는 거. 이거는 네, 그 부처님마다 다 손이 다르신 막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네, 이 부처님 손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인. 네, 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부처님은 그 시무외인과 여원인을 하고 계시는 자세예요. 시무외인이라는 거는 오른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서 시무외인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수인이고 여원인은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대자대비한 자비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무외인 여원인은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로 나타나요. 많은 곳에서. 아, 이 모양이요? 네, 이 모양이요. 그리고 이제 요 손 모양에 따라서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 하는 종류가 우리 부처님은 되게 다양하게 많으시거든요.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뭐
그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런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그런 부처님들이 다들 이런 손 모양이나 손에 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도상이 정해져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언어라는 거지. 아, 거기에도 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죠. 손 모양에도. 네. 오, 그렇구나. 이 부처님의 어떤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 이거 네네네. 누가 제가 이거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래서 내가 손으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만드는 방법이 그래도 있어요. 이 지금 천부리를 조성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천계 부처님. 예, 천계 부처님이 조성을 했는데 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청동이에요. 기본 베이스는 청동이고 그 위에 금을 도금을 한 거예요. 네. 청동 부처님 만드는 순서는 그 밀랍이라는 재료 알아요 혹시 밀랍? 밀랍? 약간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거. 약간 밀랍은 그저초 비슷한데 네, 그게 재료가 느낌? 뭔가 하면은 꿀벌집 있죠. 아, 네네, 벌집. 예, 네, 그거예요. 거기서 꿀 빼고 나면은 그걸 밀랍이라고 하는데 걔는 열을 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녹았다가 식으면 딱딱해지고 다시 이제 굳어져요. 그 초처럼 비슷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딱딱해. 네.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모양을 깎아요. 그걸 뭐 붙이고 깎고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 이거를 이렇게 깎아서 네. 이 모양 만들고. 네. 불에 아주 높은 온도에서 견디는 그런 재료. 그러니까 그때는 뭐 흙이나 이런 것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내화 흙을 이용해서 싸고 거푸집을 싸서 붙인 다음에 싹 구워요. 네. 그러면 흙은 단단해져요. 네. 그 벽돌에 굳듯이 네, 네, 네. 단단해지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밀랍은 어떻게 녹아요. 돼요? 녹아요. 네. 딱딱한 겉틀 속에 밀랍이 녹아서 빠지고 나면 빈자리가 생겨요. 네네네. 네, 네. 거기에 청동을 녹여서 센 물을 부어요. 아,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흙을 제거하면은 요거 요런 모양의 청동이 나와요. 아. 그 후에 이제 이런 도금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금동불이 제작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네. 뒷면에 있는 글자가 있는데요. 네. 이런 글자들은 또 어떻게 파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밀랍이라는 재료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게 쉽게 깎이거든요. 네. 그때 글자를 파요. 뒤에다가. 아, 흙을 덮기 전에? 네. 네. 다 판 다음에 흙을 딱 덮어서 하면 이 글자가. 아, 그대로.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천계 부처님을 네. 일일이 천계를 다 만들었을까? 그러게요. 근데 좀 다 만들어야지 않을까요? 너무 같은 모양이면.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이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뭘 해서 이 생산성이라는 걸 좋게 만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하나의 틀에다가 밀랍을 부어서 딱 뽑아내면은 밀랍만 막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은 네. 그거에다가 뒤에다 글만 써서 하면은 이 조각은 하나만 하고 네. 그 뒤에 것들은 이제 글만 쓰면 되는 네. 그렇게 복제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 비교적 어렵지 않게 천 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역시 아주 쉽지는 않지만 비교적 어렵지 않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복제. 이게 다른 그거 확신할 수도 없는 게 이게 29호잖아요. 네. 천 개 중에 29번이라 그랬잖아. 근데 나머지 999개는 아직 발견이 안 됐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만들었을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하면 그 이것보다도 이 전 시기에 4세기 막 이럴 때 작품들이 있어요. 그거 네. 실크로드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실크로드에서 발견된 불상들이 보면은 그때 벌써 거푸집을 이용해서 흙을 찍어내는 이런 방법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부처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들을 썼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그 넘어올 때 부처님 만드는 기술, 뭐 부처님의 어떤 교리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들도 같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런 예로 측면 보면 손바닥이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엄청 두툼하네요. 아, 그죠? 네. 저런 것들이, 네. 왜 저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 밀랍을, 이런 것들을 복제하는 데 있어서 막 얇고, 막 섬세하고 이러면은, 복제가 잘 안 돼요. 이게 하다가 자꾸 미스가 나요. 아, 거예요. 그렇겠다, 그렇겠다. 네.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두툼하게 해놓으면은, 뭐가 이렇게 일이 좀 쉽게 잘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틀에서 뽑아 나올 때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안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런 의미가 다 있었네요. 기술이죠. 그때 당시에 하이테크. 하이테크. 하이테크예요, 아주. 네, 네. 아, 되게 고 기술. 역으로 만들어진. 네. 그 당시로서는 아마 최고의 어떤 하이테크였던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거 모작할 때 이야기인데 모작할 때 처음에 저도 쉽게 생각하고 도판만 보면서 집에서 이렇게 했어요. 사이즈 뭐 16cm 뭐 이렇게 막 나와 있길래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암만 해도 이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평면이라서. 요만한 흙덩어리를 들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갔어요. 네. 가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만들 그걸 직접 보면서 만들었어요. 측면도 보고 만들고 뒷면도 보고 만들고 보고 만드는데 그날 아마 작업을 내가 한 5시간, 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만 서가지고 서서 이렇게 앉아서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잠깐씩 쉬면서 하고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 도난 전력이 있는 그 작품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상하게 보겠다. 그분이 와사하다면서 계속 보더라고. 보면서 결국에는 와서 물어보더라고. 뭐 하세요? 그래서 아 똑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막 모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설명을 하고 보냈는데 앉아서 내가 한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 이건 뭐야? 그러면서 되게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 요만한 작품이다 보니까 늘 보통 때는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아, 잘. 근데 그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에서 그런 식으로 이런 모작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 외국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그림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림들이 있으면 그 앞에 서서 캔버스 놓고 그거 그대로 그리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 박물관 안에서 그런 그림 그리는 행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아이들 눈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그네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그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박물관 문화라는 게 맨날 애들 이거 뭐 메모지 들고 스님 따라다니면서 숙제만 하고 막 이게 연가 7년명 그럼 제목만 막 적는 거야. 적고 이게 국보 몇 호라고? 119호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숫자, 이름 이런 것만 보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그냥 가슴을 열고 그런 숫자나 이름 같은 걸 다 내팽개치고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좀 느끼고 내가 그걸 좀 표현을 하고 하는 그런 그 뭐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네.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너무 좋다. 그런 게 예술의 힘인 것 같아요, 작가님. 맞아요. 네. 네. 서칠규 작가님과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불교 미술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나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